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분들 그리고 이큰 올림픽 대회라는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가 목표는 항상 우승이라고 생각해요. 저번 U20 월드컵 때처럼 이번 올림픽도 정말 큰 대회고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팀 그리고 저희 형들 뭐 코칭 스태프들이 그큰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뛰는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저번이랑 다름없이 이번도 목표는 우승입니다. 감독님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. 정말 이번 이렇게 제주도 소집 때부터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부족한 점, 뭐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알려주시고 있어가지고 정말 잘 배우고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형들한테도 정말 많은 좋은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세트피스에 차는 것에 대해서는 뭐 코칭 스태프분 그리고 감독님이 정해주실 것 같고요. 이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뛰던 팀에 도움되려고 최대한 제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제 장점으로 팀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은 이 대회가 저한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뭐 다음 올림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의 목표는 이 도쿄 올림픽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22명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현재 이 대회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싶어요. 잘 모르겠어요, 저도. 일단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는 형들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해요. 제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랬던 부분이 정말 옆에 있는 같이 뛰어주는 형들과 같은 팀원 동료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이 너무 옆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이제 앞으로 더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형들도 잘알것 같아요. 제가 형들을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.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할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정말 재밌고 행복하지만 이제 앞에 도쿄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꼭 형들과 함께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꼭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. 따로 붙고 싶은 팀이 없고요. 일단 조별 예선 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세 경기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세 경기를 어떻게 좋은 성적을 가져가냐가 제 생각에는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조별 경기에서도 세 경기 있지만 첫 경기가 최고로 앞에 있으니까 일단 첫 경기에 최고로 포커스를 잡고. 그첫 경기가 끝나면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세 번째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뭐 다른 팀들과 붙고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구단에서도 일단 군면제라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하게 허용을 해준 것 같고요. 일단 구단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형들과 코칭 스태프분들과 정말 재미있게 좋은 성적을 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.
곤란하네요. 또 잊고 있었는데 또. 아니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까 뭐 지금은 괜찮고 일단은 뭐 앞에 도쿄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.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.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저는 아무리 힘든 운동이어도 즐겁게 하는 게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뿐만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매 훈련 즐겁게 그리고 집중해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여기 22명 선수들이 소집한 선수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라이벌이나 그런 것보다는 한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고 창훈이 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도 서로 장점 그리고 서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다 같이 한 방향을 보고 뛰면은 충분히 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코칭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꼭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. 제가 형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. 그리고 코칭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한 팀에서 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. 지금도 똑같이 근데 어쩌면 형들이 저를 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저는 너무 형들이 잘해주고 코칭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요.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꼭 이 대회를 나가서 형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. 지금으로서는 제 커리어나 뭐 팀 이적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. 지금의 제 포커스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형들과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